네, 저는 아이스 커피 하겠습니다. 네, 뜨거운 커피가 더 사실 맛있는데요. 요즘에 또 이제 여름이고 이러니까 아이스 커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네.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자기. 귀신의 집에서 자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닌가. 세상의 모든 언어 능력 구사하기. 이게 아무래도 동물과의 대화도 좋은데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. 네, 여행하기도 너무 편할 것 같고요. 와이파이 안 쓰기. 스마트폰 안 쓰기보다는 와이파이 안 쓰기 훨씬 나은 것 같은데. 아이스크림이요. 저는 빙수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저는 미래 먼저 보기. 이게 왜냐면 과거로 돌아가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과거로 돌아가면 이거를 한 번 더 살아야 되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보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요즘에 너무 덥고 이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게 하겠습니다. 좀 시원하게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환생하기요. 이게 아무래도 500년을 사는 거는 너무 긴 인생이 아닐까. 그래서 차라리 환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요리하기. 저는 늦게까지 깨어있기. 사실 일찍 일어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밤을 새고 늦게까지 자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겨울이요. 여름도 좋아하고 겨울도 좋아하긴 하는데 글쎄요, 그냥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스마트폰 게임이요. 이제 요즘에 너무 바빠서 사실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게임이 더 좋습니다. 저는.